응. 진짜 시원해. 그래? 혹시 전라도 음식이야? 옛날에 우리 묵은지 완전 시원하게 시켜 먹었던 거 있지? 그거랑 비슷한데? 진짜 이거 막걸리랑 먹어도 맛있겠다. 김치. 꼬다리도 먹어줘야 돼. 맛있게 먹는 방법. 오! 이거 딱 하면 안 되지? 중불로 끓이라는데? 100년 가게. 100년 가게. 35년. 그리고 이거 어떻게, 이거는 조금 해도 덜 됐는데, 이거를. 대파까지 보내주네. 오. 승천 대파. 이거 근데 뭐야? 밀봉 이렇게 뭐지? 진공이죠? 응. 그 대파가 있어야 돼. 새우젓. 빨리 예술이다 진짜. 다 같이 먹자. 건더기 대박이다 이거. 오! 안 넘쳐? 건더기 양이 너무 많은데? 많아야 맛있지. 우리 지금 파 이제 넣자. 드디어 순천 대파. 그냥 한 번에 넣어. 털어서 좀 튀길까? 파 되게 많이 넣잖아. 알지? 파를 넣어야 맛있지. 여기? 어, 그래? 진짜. 아, 건더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, 근데? 그니까. 우리 이제 먹으면 안 돼? 먹자, 먹자. 아. 잘 먹겠습니다.
김치가 진짜 시원하다. 미쳤는데요? 세로잔. 깔끔하다, 그지? 진짜. 와, 요거. 여기다가 새우젓 다. 몇 마리 올렸어? 두 마리 먹을까? 세 마리. 왜? 음식 너무 맛있다. 김치가 그런 맛이 약간 두부 있잖아. 두부 김치, 그냥 두부에다가 생두부에다가 이거 그냥 딱 김치만 올려서 먹고 싶은 맛이 있잖아. 막걸리 한 줄 아니냐, 근데? 되게 시원해. 그치? 근데 그래서 딱 그거랑 어울리는 것 같아. 두부랑. 딱 두부랑 어울릴 맛이지 않아? 거의 새우젓이지. 그냥 생으로 갈아갖고 막 그냥 듬뿍 때려 넣은 맛. 이게 전라도 김치 맞지? 순천이니까. 먹어볼까? 그럼 넣어서 먹어볼까 이제? 파란 파 넣을까? 우리는 또 빨간 거 좋아하니까. 지난주에는 이렇게 빨려야 돼. 일단 이런 거 많이 있잖아. 밀키트라고 해야 되나? 많이 있잖아. 일단 잘못 먹으면 첫째 냄새나고 뭔 말이죠 이제. 그런 게 하나도 없네. 나는 건더기 이렇게 많은 밀키트 처음 보긴 했다. 그치? 나는 이거 고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살짝 걱정한 게 느끼할까봐. 아... 하나도 안 느끼하고 담백하고 너무 좋아.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네? 다 더 맛있어? 어. 다 되게 아, 맛있다, 그치? 그러네. 하나 더 볼까? 훨씬 맛있지? 훨씬 맛있나? 다대기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. 다대기를 주신 이유가 있네. 이거지, 이거지. 와. 와, 대박이다. 아, 김치가 진짜 대박인데? 너무 맛있다. 아주 살짝 매콤해. 진짜. 이거 김치 응? 두 당장 먹을까?
막걸리랑 두부랑 먹고 싶어. 아니 김치 이거는 우리가 넉넉히 지금 있잖아. 김치가 부족할 것 같아. 김치만 따로 사자. 따로 팔아 이것도. 뭐 김치 있잖아. 약간 명인이 만든 김치 같아. 맛이 그지? 내가 어디서 보니까 1년에 김치만 7,000포기 담그신대. 1년에?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 예술이야. 진짜 잘 어울려. 내일은 김치랑 두부김치랑 막걸리 먹어야지. 내일 아침은 이걸로 해장한다. 나 내일 이거 아침에 해장할 거다. 아... 요새 난방비 때문에 난리인데 집에서 이거 하나 딱 끓이면 땀나면서 먹을 수 있다니까 나처럼. 온도도 내가 아까 낮춰놨어 일부러. 난방비 아낀다고 그래서? 난방비 아낄 필요 없이 이거 사 먹으면 되네. 고기 폭탄이야 진짜. 맛있다. 건더기가 너무 많다. 왜 땀나. 난방비 걱정이 안 된다. 나는 김파리보다 땀은 안 나는데. 아, 내가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땀이 나. 어, 뜨거. 행복하다 너무. 간만에 조금 뭔가 든든하게 먹는 느낌. 새우젓도 되게 통통하다. 새우가 그치? 애기 새우가 아닌지? 거의 육젓. 우리 엄마가 사는 육젓 느낌. 어 맞아 그치? 건더기 세 필이 있잖아. 네 명이서 먹어도 될 양이다, 그지? 어, 이렇게 먹으면 이 사실 뚝배기에다가 한 그릇 하면은 엄청 배부를 것 같은데? 아 솔직히 지금 좀 배불러. 벌써 배불러. 아, 이런 이 맛있는 이 국밥에 새로를 먹다니. 왜? 이거 무조건 빨간 뚜껑이 잘 어울려. 먹으면서 바로바로 그냥 해장돼. 어 너무 좋은데? 아. 어? 방금 아저씨 소리가 나는데? 사실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과음을 해서 오늘은 술 안 먹으려 했거든? 안 먹으면 안 되겠어. 이건 안 먹을 수가 없네. 여기에 아. 술 안 먹으면 어떡해. 이거 어떻게 참아.
너 왜 이렇게 팔뚝이 얇아졌냐 더? 내일 이걸로 해장을 해야 돼. 나 땀나. 내일이 아니고 나 지금 해장하면서 먹고 있어. 잘 터지는구만. 내가 잘 못하는 거였네. 아, 나 밥도 먹으려고 했는데 국수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. 이거 고기 두 개밖에 안 한 거 아니야? 두 개밖에 안 했어.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고기가 진짜. 아, 나 고기 국수 너무 먹고 싶었거든 오늘 특히나. 됐어?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어. 뭐? 새우젓 왜 안 해? 먹어봐. 김치랑 너무 찰떡이다. 국수가 많아서 다리에 좀 더 넣어도 되는 거 얼른 더 해. 봉지 있잖아. 맛있지? 김치 너무 맛있어.
소면보다 중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게 당연한 것이. 아 당연한 거야? 응. 왜 당연한 거야 근데? 면이 얇아야 더 이게 싹 스며드는 거 아니야? 그건 밥 말아 먹어야 돼. 우리는 오늘 고기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지금 중면을 산 거잖아. 많이 하긴 했다 우리가. 면은 있어? 응. 다 먹었어. 면 한 젓가락 줄까? 그래? 밥 먹을래. 밥이랑 같이 딱 잘려오게. 그래? 밥을 먹어야지. 아무래도 군대 진짜 많다. 되게 극과 극이다. 뭐가? 우리 어제 먹었던 국밥집. 아, 또 거기였나? 전날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. 여기는 국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고기가 3분의 2야. 그치? 육수 몇 개 한 거야? 어? 육수 몇 개야? 세 개. 세 개? 응. 많다. 이 배추가 되게 크더라. 아,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. 육수도 가득 찼어 지금. 철렁거려. 이게 딱 입가심으로 딱 좋지. 배불러. 더 이상 뭐가 들어갈 배가 없어. 많이 남겼어. 아. 먹겠어 이제. 아 근데 이거 너무 깨운하다 이거 김치가. 디저트 같아 디저트. 고맙습니다.
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을 눌러주세요.